안녕하세요. 예란입니다. 오늘 저희 예란 TV에서는 북한에서 체육 그 활동을 하셨던 예, 한 분을 모시고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우이성이라고. 정우이성 씨. 네. 북한에서 운동하셨나요? 네, 저 아이스하키 조선을 대표까지 했고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네. 오, 그러면 되게 잘 나갔는데? 네. 예. 지금 뭐냐? 아이스하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호키라고 그러죠? 네, 호키. 호키 선수. 네. 어디 살았어요? 함경북도 회령. 회령? 네. 아. 그 유성고등학교라고. 그 어머님 고향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어머님 고향에서 이렇게 많이 타고 가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 가깝다 보니. 어머님 고향에서 교육을 다 잘못 받았구만, 이거. 네, 그래서 호키 선수로 네.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 오신 거예요? 탈북은 97년도에 했고요. 오, 꽤 오래되셨네. 네, 거기서. 참고로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 입국한 첫날이에요. 20년 아, 네. 됐어요. 아, 20년. 고향 떠난 지 20년 됐어요. 아, 그래요? 몇 살 때 떠나신 거예요? 19살 때. 19살 때? 네. 진짜 어디서 떠났네. 네.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한국에 와서는 그냥 운동만 했어요. 운동이요? 네. 여기서 아이스하키 한 거예요? 아니, 여기 아이스하키는 선수 생활 해가지고 여기 아마추어 리그 뛰지 못해가지고 그냥 축구로 다시 돌아온 거죠. 원래 축구도 했어요? 네, 축구로 13세에 청소년 대표로 뽑혔었고요. 아, 북한에서? 네. 아, 그러면 원래 운동신경이 좀 발달되어 있는 모양이네. 좀 남보다 조금 괜찮은데. 북한에서 국가선수, 국가대표 선수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제가 평양 룽나라 경기장까지 갔다가 그 외할아버지 때문에. 뭐, 출신성분? 네,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또 출신성분? 네. 아,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축구선수도, 아까 운동선수도 출신성분이 나쁘면 외국에 못 나가잖아요. 네. 그랬군요. 외할아버지가 뭐가 나쁘나요? 아, 일본 파출소에서 격리하셨다고. 친일파? 네. 아, 그랬구나. 아, 근데 그 손자가 뭔 잘못이야?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고 모르는데. 네, 뭐 얼굴도 못 뵀거든요. 저는. 글쎄. 아, 근데 그게 이제 탁월한 그 운동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운동도 못하게. 네.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예, 뭐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 운동을 그냥 접은 거죠.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북한에서는 운동하는 게 그 비행기 문고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그렇지. 비행기 문고리 잡는다 그러지. 비행기 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스포츠니까. 맞아요. 네. 북한에서 뭐 외국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네, 비행기 문고리 잡을 뻔했다가 놓쳤네. 그쵸. 야, 아쉽다. 네, 그래 포기하고 예, 중국에 동생 때문에 동생 찾으러 갔다가. 동생을 잊어버렸어요? 네, 동생도 축구선수인데, 여자 축구선수였는데. 여자? 네. 좀, 중국 가서 돈 벌 수 있다는 거기에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생 찾으러 간다고, 지금 뭐, 진짜, 그 뭐, 남북한 합친 것처럼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커가지고,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중국이 너무 크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찾았어요? 예, 뭐 다른 데 갔다가 우연히 뭐, 이모는 찾았는데, 동생은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 지금도 못 찾았어요. 아, 슬프다. 그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은 저 양천구에서 지금 남북통일 무료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축구교실? 네. 아니 돈도 없는데 무료축구교실을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애들만 생각하고 무작정 시작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 그 지금 우리 북한 탈주민들이 지금 사회적 뭐 단절감, 고립감 이렇게 주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세대에서 또 2세대로 또 대물림되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애들을 그러니까 집단 스포츠 축구 교실을 통해 가지고 정착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자. 네, 그래서 아, 그 잘하면 좋겠다. 애들이 거기서 체육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도 나올 수도 있겠네. 네, 잘하면 뭐, 우리 정감독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 뭐 그렇게 예, 정감독님이 어떤 그 역할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네. 그 탈북대 출신 축구 선수들이 나오면 좋죠. 네. 뭐 박지성 뭐 무슨 이영표 뭐 이런 그런 선수들 되면 좋잖아요. 좀 재능 있는 애들은 지금 재능 있는 예, 애들 좀 애들을 지금 뭐 좀 여건이 되면 뭐 저기 기부금 장학금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축구 그러니까 축구 부 애들을 보내는 거죠.
좀 잘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축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제 능력으로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조카들도 옛날에 축구 너무 하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못했어요. 어 네. 그랬구나. 좋은 일 시작하셨네. 네. 그 어디서 해요? 지금 양천구 신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네. 뭐 그러니까 운동장이랑 확보돼 있나요? 몇 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에서 흑당에서 지금 처음에는 시작하고요. 괜찮아요. 네. 지금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지금 풋살장을 지금 마련해 주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맞벌이를 주로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맡기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끝나고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과외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네. 그 학생 그 아이들을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네, 방과 후에 그런 그러니까 방과 후에 그런 축구 교실 같은 게 있으면 아이들이 게임도 안 하고 네.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시작하셨군요. 네.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총 한 50명 정도. 50명? 네. 혼자서 다 해요? 그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애들 잘 하려면 어차피 또 경제적인 게 또 그렇지. 예,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20명을 데리고 20명 예, 잘 하는 데밖에 없어가지고 그 여동생 찾으면 좋겠다. 아니 이걸 보고 TV를 네. 보고 네. 누가 알려줘가지고 동생을 찾으면 여동생도 축구선수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같이 와서 오빠를 도와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면 좋겠네요. 그 뭐 문의전화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가시면 우리가 자막에 네. 올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네, 뭐 또 뭐 후원이 좀 필요한 거죠? 제일 힘든 게 부부분인데 해주시면 또 뭐 요즘에는 맨날 돈 내라는 얘기만 해야 돼가지고 상당히 죄송해요. 예, 근데 예, 국가가 뭐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와 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정말 그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무가 상당히 많아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책임과 또 어떤 그 사회적인 의무를 다할 때 이 국가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 민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우리 그 정의성 선생님께서 무료 체육 교실을 여셨다 그 돈 좀 받으면 안 돼요? 아 그게 지금 어려운 게 저희들 지금. 법인은 올해 3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네. 국가에서는 뭐 보조금 신청하는 공모 기간 다 지나가는 바람에 근데 공모 기간 그거보다는 돈을 조금씩 받으세요. 받아야지 모든 건 다 비용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든지 비용이 따른다. 그리고 나의 편의, 나의 어떤 그 어떤 뭐 이익이 됐든 어떤 그 그것들을 하려면 모든 일은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어려운 예, 참가비 정도는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어렵죠. 이게 그 뭐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뭐 하등한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 감독께서 제발 잘 좀 시작하셔서 그 일 좀 결혼하셨어요 혹시? 네, 결혼했습니다. 누구랑요? 탈북한 여성이랑. 네. 아, 아이는 있고요? 네, 아이도 있고. 아, 탈북한 여성. 어, 왜 탈북한 여성이랑 결혼을 해요? 남, 북녀 뭐 이런 것처럼 남한 여성이랑 결혼을 하시지. 잘 이해해주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부인은 뭐 하세요? 아,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네. 아이고, 어렵겠다. 어떡하지? 이게 뭐, 부인은 대학교 다니고, 아이도 있고, 또 무료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참 어렵겠어요. 삼박자가 다 꼬여서 어렵겠네요. 에, 우리 에,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아, 네. 그 자주 나오셔서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실게요. 그때 그 왜 탈북하게 됐는지 네. 에, 한번 물어봐도 돼요? 네. 다음번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